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군청공무원 최모 씨가 자신의 빌라 계단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.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전날 밤 최 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 문제였습니다. 최 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리를 함께했던 여성 공무원 A 씨의 원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. 다른 동료 공무원이 A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자부시고 만약 같은 사람이 이러시면 빨리 가십시오. 아니 싫다고 손을 누르고 석공 시도했다. 그까지 확인했습니다. 황급히 자리를 피한 최 씨는 다음 날 감사부서를 찾아가 술에 취해 여성 공무원에게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군청을 나간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세 번을 제가 안 받아요. 위에 물탱크 쪽 계단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강진구는 피해자인 여성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으로 덮기에만 급급합니다. 전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그 당사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피해자도 크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해이한 기강도 문제지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강진구에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